네, 오늘은 현대건설과 한국생명 경기가 있는 수원경기장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 저희 짐이에요. 네, 제 고향같이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야 좀 놓이는데요. 어떻게 위원님은 여자 배구 직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와봤어요. 아,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네. 오케이. 그래서 남자 경기 때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다면 여기는 네. 제가 책임지고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솔직히 여자 배구는 잘 모르는데 네. 오늘 한번 여자 배구의 열기를 네.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가 간다! 하나, 둘, 셋! 셋! 네, 그럼 우리 응원 단장님과 치어리더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건설배구단에서 응원을 맡고는 있는 응원단장 홍창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치어리더 정가예입니다. 누구? 치어리더 김지혜입니다. 와! 요즘 가장 핫한 선수의 응원가는 뭐가 있을까요? 다양해요. 아. 너무나 지금 마야 선수도 잘하고 양현호 선수도 한경 너무나 다양하게 네. 하고 있어서 우리 한 3명의 선수 응원가를 전부 다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네. 좋아요. 지금 펑글 여기 있어요. 미니 씨에게 현대건설 응원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바로 우리 현대건설 팀 응원가부터 네. 동작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같이 오셔야 돼요. 네.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도 서보네요. 네네, 네. 응원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 하시는 거 대체 우리 위원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발이 안 보이지. 위원님 여기 숙여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미처 마음의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제 고난이도부터는 미니 씨가 네. 선수 응원가 중에 네. 우리 예. 양현진 선수의 응원가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봅시다. 네. 음악 주세요 양현진. 아니 왜 저 할 때 난이도를 좀 낮은 거라 해야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래? 들어오세요. 양효진 음악 주세요. 너야 돌리고. 너야. 누구? 요지 여기까지. 아 예. 아 이거까지. 자 우리 선수가 또 있어요. 아, 네, 다음 이어서. 저는 센터니까 센터 양효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리 혼자 간다! 와! 마야! 네, 그만. 네. 마야! 마야! 와! 뭐, 오늘 현대건설의 또 네. 응원가 또 이렇게 잘 배웠고요. 또 현대건설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승리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성규가 간다! 네. 팬샵 가보셨어요? 팬샵? 네. 아니요, 저는 뭐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아, 네. 지금 이제 선수들 이런 아이템 파는데 네. 직원분 아, 네. 아 안녕하세요. 현대건설하면 또 여자부의 또 인기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잘 나가는 선수의 유니폼이 뭔지. 네.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합류한 네. 고혜린 선수가 가장 많이 팔리고요. 한 100벌 기준으로 쳤을 때 네. 한 7, 80벌은 고혜린 선수였죠. 저는 약간 이다영 선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왜냐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네. 와 기가 막히네요. 이성규 위원님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네. 네. 근데 막 유니폼에 막 이런 아 이름 새기고 예, 그런 거는 정말 초창기 때는 많이 없었는데도 네. 제 이름은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확인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진짜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거는 네. 그 구단에 네. 꼭 가서 네, 확인 못 하실 거니까. 네. 네. 아니면 KB 그 팬분들이 댓글로도 KB 말하는... 말고요. KB 말고. 말고요? 예. 어디로? 2000년 이제 중반 때 현대캐피탈이 네. 아 현대캐피탈. 네. 많은 관중 앞에서 배구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캐피탈 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네. 이성규 위원님이 또 하나 사주시면 제가 응원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도 사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사주세요. 저 열정 팬인데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아직 애기예요. 좋아하시는 팬이 누군데요? 저는 정지윤.
어, 아까 인사하던데. 네네. 그 뒤에 제가 이제 답답해. 아, 그럼 또 백배 즐기게 하기 위해서 또, 예, 알겠습니다. 뭐가 하세요? 어떤, 아니면 저희 응원 머플러. 아, 머플러? 네. 응원 머플러. 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저 딱 겨울, 겨울은 이걸로 날게요. 네? 네. 어울리네요. 맞추셨네요. 직접 해주셔야죠, 위원님이. 이런 것도 선사해주셔야죠. 그냥 졸업 싶네요, 그냥. 어, 잠시만요. 네. 이거 목표를 네. 이렇게 해야지. 날씨가 오늘 좀 추우니까. 네. 됐습니다, 네. 아, 이제 네. 만나서 하이파이브도 한다면서요. 아, 아 야, 네. 현재 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남성 팬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거 즐긴 어른 거예요. 네. 어때요? 아, 야, 혹시 여자 배우 다음부터 프로 시즌 거 끊으신다면서. 어, 집도 가까운데 뭐 자주 오세요. 보증이 요만큼 팬이셨는데? 왜 그래요? 아, 또 결혼하셨죠? 네, 아, 이제 경기장으로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어, 오늘 현대건설 누구? 이다영 선수. 아, 이다영. 어? 이다영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아, 한마디. 영상 편지 하나 한번. 네, 오늘 경기 잘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이다영 대 네. 여자친구. 아. 예쁜 사랑하세요. 네, 남자 배구 데려가세요. 아, 네. 아, 네. 아, 남자 배구도 좋아하시나요? 아, 예전에 잠깐 봤어요. 아, 네.